그럼 우리 집 TV는 어떤 TV일까? 일단 TV를 켜고 노크 두 번이면 됩니다. 어떤 TV일까요? 반갑습니다. 만능혁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신혼부부가 될 제 친구가 혁희야, TV는 어떤 걸 사야 될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테크나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LCD TV를 사야 될지 OLED TV를 사야 될지 또는 QLED TV를 사야 될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TV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TV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전에 스마트폰 리뷰할 때 LCD 디스플레이 또는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자주 했었죠. TV에도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TV를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재 우리 집 TV는 어떤 TV일까? 궁금하신 분들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집 TV는 과연 어떤 TV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TV를 켜고 노크 두 번이면 됩니다. 노크할 때마다 번쩍번쩍거리는 게 보이죠? 어떤 TV일까요? TV 광고들도 그렇고 요즘 출시하는 TV들을 보면 전부 OLED니 LCD, LED니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OLED TV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특히 사용자들 후기를 살펴보면 검은색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OLED TV가 검은색 표현이 기가 막히다. 다른 TV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TV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과 왜 OLED TV의 검은색 표현이 뛰어난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CD TV는 많이 아실 겁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제품이죠. LC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의 뒤쪽에서 빛을 비추어주는 조명이 필요한데요. 이 조명이 바로 백라이트입니다. LED TV는 LCD TV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LCD TV는 백라이트가 형광등 소자와 비슷한 반면 LED TV는 백라이트가 LED 램프라는 겁니다. 즉 두 TV 모두 백라이트가 필요한 TV라는 거죠. 반면 OLED TV는 LCD TV와 완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널을 구성하는 소자 하나하나가 빛을 내는 이른바 자발광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 백라이트가 없는 OLED TV. 이 백라이트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존하는 TV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집 TV는 어떤 TV일까요? 백라이트가 있는 TV일까요? 없는 TV일까요? 백라이트가 있다면 LCD TV의 한 종류겠죠. LCD TV는 화면을 툭툭 쳤을 때 반짝거립니다. 이게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집 TV도 LCD TV네요. 반면에 OLED TV는 어떻게 될까요? 자료 화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똑똑 치면 아무 반응이 없죠. OLED TV에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번쩍이는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LCD TV와 OLED TV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백라이트가 있고 없고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퀴즈 하나. QLED TV는 어떤 TV일까요? QLED TV는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LCD TV의 한 종류라는 거죠. OLED TV보다 QLED TV가 늦게 나왔고 또 알파벳 철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QLED가 이 OLED의 한 종류일 것이다 또는 OLED보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판 중인 QLED TV는 퀀텀닷 소재 필름을 활용하는 LCD TV입니다. 정확하게는 퀀텀닷 성능 향상 필름을 추가시켜서 색채를 표현하는 건데 물론 이 QD 시트가 추가되어서 기존 LCD TV에 비해서 색감이나 화질이 많이 개선된 건 틀림없으나 엄연히 백라이트가 존재하는 TV라는 거죠. 이때 QLED 기술도 자발광 기술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자발광 기술은 QLED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존하는 QLED TV들은 QLED 기술명이 아니라 QD 시트가 포함된 LCD TV의 브랜드명이라는 거죠. 좀 헷갈릴만 하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 현재의 QLED TV를 QD LCD TV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백라이트가 있고 없고가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CD TV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도 백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표현할 때 약간 뿌연 회색빛의 블랙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명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검은색 색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조명이 백라이트라 생각하시고 색지 뒤에서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어때요? 약간 뿌연 회색빛을 나타내죠. 백라이트가 없는 OLED TV는 패널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죠. 검은색을 표현할 때 그 부분만 픽셀을 꺼버리면 되죠. 빛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퍼펙트 블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OLED고 오른쪽은 LCD인데 검은색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건 바로 왼쪽의 OLED TV입니다. 이렇게 블랙 표현력이 차이가 나면서 색 재현률도 차이가 나는데요. 명암비가 높을수록 색 재현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검은색을 완벽하게 표현하면 세상의 모든 색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에 나온 양쪽 도형은 모두 동일한 주황, 노랑, 초록인데요. 어느 쪽이 더 진하게 보이나요? 명암비가 진한 왼쪽이 더 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명암비가 더 높은 TV에 색 재현률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앞서서 어떤 TV가 블랙 컬러를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OLED TV입니다. OLED TV는 퍼펙트 블랙을 바탕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색 재현률 또한 뛰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 검은색이 잘 표현될수록 다른 색도 재현이 잘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제작사가 OLED TV를 레퍼런스 TV로 사용할 만큼 OLED TV의 색 재현률은 뛰어납니다. 이걸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영화나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 OLED TV로 시청하게 된다면 제작자의 의도에 가까운 색감과 분위기로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참고로 LG OLED TV는 명암비가 높고 색 재현률이 높은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까지 탑재되어서 한층 뛰어난 화질과 사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비 비전은 HDR 기술을 적용해서 색상 밝기 명암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요. 돌비 애트모스는 영화관에서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제 친구의 경우 넷플릭스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저는 OLED TV를 추천했습니다. 백라이트의 유무는 색 재현율 뿐만 아니라 시야각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OLED TV는 직접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각도에 따른 색상 그리고 명암의 왜곡이 없어서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TV는 소파 뭐 가장자리에서 시청한다던가 아니면 뭐 부엌에서 밥 먹으면서 TV를 시청한다던가 정면이 아닌 곳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넓은 시야각은 이럴 때 무척 편리하게 다가오겠죠. 마지막으로 백라이트가 있고 없고는 제품의 디자인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LCD나 LED TV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같이 수많은 레이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두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OLED TV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페이퍼 슬림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LG 시그니처 OLED W는 3.85mm의 얇은 두께인데 신용카드의 약 4장 두께입니다. OLED TV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약 없이 무한한 기술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이나 액자처럼 벽에 붙이거나 휘어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돌돌 말리거나 구불구불한 모양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반투명한 디자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화면 표현이나 디자인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보이는 OLED TV. 우리나라에는 LG전자가 유일하게 OLED TV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내외적으로도 무척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상 석권. 타임즈에서 8K LG OLED TV가 2019년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유럽 10개국 소비자 매거진 평가 1위를 받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TV 15개의 제조사가 OLED TV를 선택한 만큼 OLED 시장의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LED TV와 LCD TV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노크 두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TV 구입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형키였습니다. 아듀.